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설악산입니다. 자, 설악산 전망이 나오는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목 작업 하시던 분들은 일과 끝났네요. 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도 오늘 작업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오늘 공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크레인하고 덤프차들이 무수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도 흙으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자, 여기를 내려왔어요. 또 우리 공사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제 유리를 끼웠는데요. 저 위에 부분에 마름목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한 부분은 자, 여기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부분 자,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아직도 천막 쳐놓은 부분은 뜯지를 못했습니다. 자, 원래 유리가 이 창틀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 창틀로 교환을 했습니다. 창틀도 교환을 했고요. 그러고 이 부분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벽체하고 같이 이렇게 밖으로 조금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창틀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했고요. 자, 2층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낙엽성 무늬목이라고 합니다. 낙엽성 무늬목으로 이렇게 지금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본체와 별체가 이제 드나드는 이제 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자, 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만들어 놓았고요. 유리. 자, 여긴 유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뒷산에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먼 쪽에 소나무들은 전부 불이 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여기서도 설악산 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밝게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원래 창틀이 하나 있었는데 창틀을 뜯어내고요. 또 새로 개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창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 네, 우리 집 사람이 티타임을 가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아, 여기 팀명 얘기로 거기다가.
자, 이렇게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 부분은 폴딩 도어로, 네, 전기선이 있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자, 닫히는 데까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딩 도어로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는 고정문으로, 예,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이것은 폴딩 도어로 했습니다. 자, 벽체를 전부에 유리로 돌려가지고요. 동쪽은 벽체가 있어서 안 되고요. 예, 북쪽, 서쪽, 남쪽을, 예, 안에서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는, 예, 전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본체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혀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단을 만들어서요. 여기는 옥탑인데요. 옥탑이 아니고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아직 계단이 안 만들어졌고, 예, 유리도 아직 안 와가지고 요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여기는 다락방 벽체를 막아놓았고, 예, 저쪽에도, 아, 저기 유리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저쪽 뒤쪽으로도 유리가 들어갈 거고, 자, 이쪽에 앞쪽에도 유리가 들어가서 설악산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예,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가서, 아직까지, 예, 공사 폐기물들이 나와 있어서, 예, 전망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내려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얼마큼 저기. 자, 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봐. 자, 이렇게 담장을,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또 하단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외부에서 보이는 담은 이렇게, 예,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요. 집 전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집 정면에서, 아, 1층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앞집이 막혀서. 자, 설악산 전경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이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원래 1월 15일까지, 예, 공사를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20일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요 컨테이너에다가 다시 짐을 좀, 예, 오랫동안 재워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는 계속 얼어 터지네요.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수도는 얼어 터지고요. 자, 이것은 태양광 전기 판넬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예, 집에서, 예, 허물어 낸 것, 예, 낸 폐자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만 치워줘도 집이 좀, 예, 전망이, 예, 전경이 좀 이쁘게 나올 텐데 이것 때문에, 예,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집을 완성을 해서 좀, 예, 아름다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집이 완성되면 또 여러분께 계속, 예,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